안녕하세요. 거향 누나 자연식당입니다. 오늘은 돼지고기하고 김장김치하고 맛있게 시원하니 김치찌개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옆에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올리시고 고기를 먼저 볶아주세요. 다진 마늘 넣으시고 후춧가루 이렇게 해서 먼저 고기를 기름이 나올 수 있도록 다글다글 한번 볶아 보시게요. 이 고기가 한 절반 정도 익었을 때에 이때 이제 배추김치를 넣어줘야 돼요. 네? 아이고. 넣고 이거 먼저 다글다글 또 김치랑 같이 함께 볶아주셔요. 고기와 배추김치가 서로 어우러졌을 때에 이럴 때에 물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물을 넣고 이제 푹 끓이면 돼요. 양파 반 개하고 청양고추도 시원하게 넣어주세요. 나중에는 두부도 이때 썰어 넣으세요. 고추는 도중에 시원해지라고 더 도중에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. 푹. 다글다글다글 10분 동안 10분 정도 끓었어요. 이때에 양파도 넣어주시고, 대파도 넣어주시고. 이 팥들이 정말 맛을 좌우하니까 파를 적절히 좀 더 넣는다 생각하고 넣어주세요. 간을 봐볼까요? 김치가 고기보다는 살짝 덜 들어갔었죠? 이럴 때에는 간이 좀 싱거워요. 국간장을 살짝 쳐주세요. 간에 맞춰서 두부도 넣어주시고
여기 얼큰하니 드시고 싶으면은 고춧가루를 더 넣으셔도 돼요. 시원하니, 개운하니 맛있겠네. 간은 딱 맞고요. 오늘 이렇게 간단하니 김치찌개를 해봤어요. 시원하니 칼칼하니 참 맛이 있네요. 이렇게 함께 드셔서 오늘 건강한 하루를 보내셔요. 감사합니다.